일하면서 먹고 뭐 이럴 때 쉽지 않잖아요. 좋네요. 네. 일상을 먹방 좋죠. 아예 먹방으로 하면 안 돼요? 앞으로? 자, 알라신. 알라신. 알라신도 하나 드시고. 네. 마늘 냄새 나겠다. 알라신. 알라신. 마늘 더 드셔. 드시고 사람 돼요, 좀. 아유, 우리 돼지들 또 이거 다 진짜 몰살됐네. 돼지가 문제구만. 돼지하고 직접 불러가지고 요 자리에 불러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네요. 저 돼지 나와주세요. 꿀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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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꿀. 아, 돼지가 맨날 못 먹었나 봐. 별로 이렇게 배고파 꿀꿀. 별명을 하나 지어드릴게. 핑대 어때? 핑대. 꿀꿀 안 돼. 안 돼. 안 돼 어때? 안 돼. 안전한 돼지. 꿀꿀. 아, 오케이 오케이. 안 돼로 하고. 요즘 돼지 문제 아주 심각해요. 네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꿀꿀이. 꿀꿀. 우리 일수말에 최초로 돼지가 한 마리 나왔는데 같은 돼지인데 돼지 한번 꿀꿀 먹으면서 이야기할까요? 꿀꿀 꿀꿀. 이게 배달. 이게 배달. 아니 근데 야, 이게 빛깔 봐. 역시 이게 ASMR 하는 재미 아니었어? 야, 이거 같은 돼지끼리 못 먹는데 돼지 하실래요? 아, 저 사람 할래요 그냥. 배고파 배고파. 얘 못 먹겠는데 이거? 이거 어떡하지? 이게 쟁반냉면이지. 묵인 거 같아, 묵. 야. 이걸 왜 쓰신 거예요? 아, 이게...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? 이게 바로 보지 않았어 이거? 그 지사님 쓰셨던 거 아니야? 아, 맞아요. 그죠? 오, 확실히 아시네. 그거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. 지사님이 11월 1일에 네, 서울시청 광장에서 쓰시던 거를 공수해 왔습니다. 여기 아까 머리카락이 살짝 냄새 하나 맡아봐요. 맡아봤죠. 여러 그 공공기관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저기 이벤트 맞아요. 네,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도 이 축산 돼지 농가 그 살리기 운동 캠페인 이거를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그만 좀 말도 안 들어. 돼지라고. 아이고. 수많은 돼지 아침 먹지 마. 왜요? 아니 아니 이유가 있어. 그 네가 웬일이야? 좀 조용히 계셔. 네. 아니 저 안 먹을래. 아. 근데 뭐 넣는지 검증을 해야 돼. 괜찮네. 저는 이게 족발을 아니 이 맛있는 거 왜 안 먹냐고 싸가지고 있으면 막 뜯어 먹는 거 좋아해. 응? 돼지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본인이 돼지라며.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애들이 그랬다고 나한테. 아빠 돼지래 이래요? 돼지. 너도 별명이 돼지라는 얘기 좀 들었잖아. 돼지 이런 거 써도 돼? 안 되죠. 원기를 하셨는데 먼저 아 주셔. 고맙습니다. 네. 이게 그 안 돼 안전한 돼지. 네. 난 이게 제일 좋아. 야! 먹는 거 맛있게 먹어야 돼. 네. 야, 야, 이거, 이거, 이거. 축산농가 살리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. 안 돼. 혼자 좀 드시지 말고 좀. 근데 면이 안 끊겨. 뭐라고요? 먹지 마. 아니 죄송합니다. 아니, 잔축순 주세요. 아, 이거 좀 드릴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아니 줬다 뺏어가네. 아, 혼자 드시죠. 돼지열병이 사람한테 무해하다고 하더라고요. 네. 맞아요. 전혀 상관없습니다. 그러니까. 이게 막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ASF, 뭐 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지 먹을까? 하다가도 요즘 뉴스 봤어? 이러면서 말고 다른 거 먹자. 이런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돼지 먹어도 안전합니다. 시중에 ASF 걸린 돼지는 아예 유통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럼요. 안전하게 이제 다 검증하고 검사하고 나서 유통되는 거라 돼지열병 관련한 인근 주변 다 모두 살처분해서 돼지열병 걸린 돼지 자체가 유통이 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뭐 그러더라고요. 그래요. 안전한 돼지. 부르지 마세요. 너 뭐 하냐? 지금 폰을 보시면 어떡해요? 찾아보고 있어요. 나는 또라이니까. 이렇게 자유로운 방송이구나. 네. 지금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6년여 만에 최저가라고. 그리고 사실 소보다 돼지가 더 몸에 좋대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렇죠? 맞아요. 네. 그러면은 소고기 협회에서 저를 싫어하시려나? 맞아요. 끝났어요, 이제. 죄송합니다. 돼지가 힘들어하잖아. 그렇죠? 맞아요. 힘들어.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지금 북부에서 왔잖아요. 지금 북부 저희는 상황실도 막 운영하고 있고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. 그래도 다행히 지금 한 달째 네.
발견되지 않았어요. 지금 ASF 걸린 돼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이제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동네 이렇게 멧돼지 돌아다니는 이런 거 문제가 안 돼요? 그거는 전문가가 아마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멧돼지야 돌아다니지 마. 갑자기? 갑자기? 돌아다니지 마요. 키우는 농가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막 정없이 키우는 것 같잖아. 근데 그게 아니에요. 자식 같대요. 그렇죠. 이게 묻어지는 걸 보면 정말 꾸며놨다는 거 소리 들리고 막 그런데요.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맞아요. 이야기 그 트라우마가 있다고 예,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협조해 주심에 저희가 또 감사한 거죠. 네. 사실 저희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게끔 또 네. 협조해 주신 거니까. 맞아요. 적기에 딱 방역이 안 됐으면 그렇죠. 우리 어쩌면 30년 동안 돼지고기를 못 먹었을 수도 있어요. 아 수많은 희생을 치렀다. 맞습니다. 네. 네. 그게 그러니까 안 걸린 돼지도 있을 거예요. 맞아요.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농가 여러분께 네. 네. 맞아요. 네, 우리, 진심으로 예, 감사를 하고 또 네, 네. 감사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. 네.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랑 돼지 먹는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. 네. 무해예요. 안심하고 네. 드세요. 네, 네,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. 많이 많이 드세요. 경기도가 네. 책임지겠습니다. 안전한 돼지 안심하고 드세요. 안 돼! 짠! 짠! 먹어도 되죠? 맛있으세요? 아, 오늘 크림으로 치즈 먹자.